자, 보이십니까? 오. 저렇게 손만 닿아도 까칠하게 구는 요 녀석이 요즘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첫째 복돌이. 중2군요, 중2. 눈이 안 보이네요, 역시. 사춘기죠. 그에 반해 여기서도 애교. 또 저기서도 애교.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다가도 눈앞에 먹을 것만 보인다 하면 저돌적인 식탐 왕으로 돌변하는 이 야누스 같은 아이가 바로 둘째 효돌이. 아이고. 눈, 코, 입. 오. 생긴 건 비슷하지만요. 아니, 성격은 말라도 너무 다른 두 형제. 그러게. 에이, 형님. 그만하면 마이 무드 아닙니까? 어머. 힘. 어머? 피하는 거야? 밀리네요? 하지만 이 둘이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순간이 있었으니. 응? 뭘까요? 어? 깜짝 놀랐어. 시한 폭탄 같은 발소리. 해봐! 어? 오줌 쏟아. 어떡해. 사고 쳤어. 이 반짝반짝하는 건 뭐죠? 먹는 건가? 아이고. 먹는 거 아니야. 둘이 가. 먹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저건 먹는 거 맞죠? 어떻게? 야, 그거 귀한 거다. 해봐. 아유, 그거를. 야. 가자. 지가. 그리고 먹은 건 바로 흔적을 남기는 센스. 어허. 이 어떻게? 아우, 내가 카페 일하는 건지 사육사인지 참. 아우. 주방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? 네, 그렇죠. 아, 근데 뭐 얼마나 귀여워요. 이쁘기만 하잖아요. 직원들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복돌이와 효돌이를 향한 어머님의 무한 애정은 방향 곳곳에 녹아 있었는데요. 여기도야, 여기도야. 또 양 좋아하시는구나. 와, 저 양띠신가? 여기 양이 아예 걸려 있네요, 또. 네네. 아이고, 양천지예요, 양천지 여기도. 네, 제가 너무 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양만 보면은 양 인형만 보면은 사 모으게 되네요. 그리고 이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소품이 하나 있었습니다. 얘가 이제 복돌이고요. 얘가 이제 그 둘째 효돌입니다. 아, 그래요? 색깔만 봐도 약간 아시겠죠? 꼬질꼬질한 게 저건 진짜 효돌이랑 닮았죠? 근데 어머님이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십니다. 큰애. 복돌이고요. 이렇게 작은 애. 애기 때. 녀석들의 지난 성장 과정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며 추억하시고 계시더라고요. 네. 효도님, 네. 제가 눈여겨봤는데 네. 그 양모자 너무 귀엽거든요. 어머, 탐내시는군요. 이거요? 이것만 안 돼요, 이것만. 어머니, 죄송해요. 저도 없는 형편에 큰맘 먹고 장난하고 그러고.